원TV에서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이나 씨앗으로 씨앗 키우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교적 단단한 씨앗으로 씨앗 키우기를 할 건데 보통 단단한 씨앗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감? 감? 또 소금? 복숭아? 복숭아? 네. 복숭아라 감도 씨앗이 딱딱하긴 한데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짠! 아보카도예요. 그래서 오늘 아보카도를 한번 씹어 보려고요. 보면 선생님이 일단 아보카도를 갈라야 되니까 이거는 칼로 갈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비틀면 우와! 단단한 씨앗이 나거든요. 한번 만져볼래요? 그래서 단단하죠? 이거를 씨앗을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가육을 씻어놓을 거예요. 꼭 씻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보카도 씨앗에 가육이 붙어있으면 그 가육이 새싹을 틔우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꼭 씻어요. 깨끗하게 씻기 전에. 아보카도 씨앗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뾰족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둥그란 평평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보통 씨앗이 날려고 하면 아보카도는 위에 부분이 위로 가고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아래로 가야지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요. 뿌리가 내려가면서 이게 나중에 갈라지면서 이렇게 줄기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랫부분 평평한 부분이 밑에 가도록 심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아보카도를 심어볼까요? 먼저 화산석을 밑에다 깔아야 돼요. 화산석이 뭐예요? 화산석이 현무암이 굳어져서 만든 건데 이게 약간 물이 흡수도 되게 잘 되고 되게 가벼운 돌이거든요. 이 돌을 밑에 바닥에 깔아야지 물이 잘 빠지게 되기 때문에 물이 약간 많이 물 많이 머금지도 않고 그리고 배수가 잘 돼야지 아보카도나 식물들이 되게 잘 자라거든요. 이번엔 그러면 화산석을 밑에 깔았으니까 이번에는 상토를 한번 깔아볼까요? 선생님 근데 아파트 화단에 있는 흙이나 길에 있는 흙은 넣으면 안 돼요? 거기에는 약간 벌레들이나 나무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물을 다시 싸서 틔우는 환경이 사실 좋진 않고요. 이렇게 원의 상토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토를 써야지 영양분도 풍부하고 싹을 틔우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알맞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더 좋아요. 어디까지 넣어야 돼요? 한 적당하게 여기 선 밑에까지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요? 근데 서울랑 언니는 아보카도 좋아해? 김밥에 들어간 아보카도 먹어봤어요. 이거를 잘라줄까? 아보카도 맛을 보자. 어때? 냄새는? 냄새는 어떤 것 같아? 냄새는 그냥 과일 향? 과일 향? 악마도 안 나는 과일. 아보카도가 숲속의 버터라는 말이 있어. 버터처럼 약간 좀 느끼한 그런 맛? 맛이 느껴져? 어때? 별로야? 별로예요. 버터를 버터 안에 과일 향을 넣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선생님은 되게 좋아하는 과일이야. 맛있어서 항상 샐러드에도 먹고 많이 먹고 되게 몸에도 되게 좋대. 저는 몸 안 좋을게요. 선생님 근데 아보카도 씨앗을 넣으면 진짜 아보카도가 저만한 게 자라요? 네, 자라요. 근데 자라는데 어떨 때는 2주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밑에 뿌리가 나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줄기가 나오는 데까지 2주 걸릴 때도 있고 한 달이 걸릴 때도 있고 두 달이 걸릴 때도 있어요. 아보카도 키우려고 하면 약간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과일이기도 한데 그래도 운이 좋다면 2주만 해도 뿌리도 볼 수 있고 줄기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보카도를 심어볼까요? 네. 그러면 아까 선생님 설명한 대로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이 밑에 부분이 요렇게 다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요렇게 그냥 흙에 앉힌다고 생각하게 이렇게 앉아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 계란 같다. 네. 이제 흙을 채워줬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물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물을 줘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물을 한번 줘볼까요? 얼마큼 주면 돼요? 아보카도는 물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듬뿍 주면 좋아요. 네, 그 정도면 돼요.
응?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좀 맞나요? 그러면 네. 점심 저녁으로 매면 아침 저녁? 아니요, 아침에 오전에 네. 한 11시쯤 해가 좀 떴을 때 해가 떴는데 좀 따뜻할 때 그때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아보카도는 어디다가 둬야 돼요? 아보카도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는 게 좋아요. 아보카도가 흙에만 자라는 게 아니라 수경으로 물에 잠시 둬서 싹을 틔울 수도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보카도 씨앗이랑 그리고 이렇게 재활용 그러니까 플라스틱 컵 그리고 이쑤시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보카도 반 정도 지금 땅에 이렇게 흙에다가 묻었잖아요. 네. 그 묻은 만큼 얘도 반 정도를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에다가 띄워야 되는데 아보카도 무게가 좀 무겁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쑤시개가 있는데. 이쑤시개를 꽂아. 꽂아요? 어. 이쑤시개 지지대로 아보카도가 이렇게 서야 되기 때문에 평행을 맞춰서 꼽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세워서 꽂는 거예요? 네, 똑바로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똑바로 자, 이제 그다음에 아보카도를 얹히는 거예요. 선생님, 물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네, 물 좀 더 내가 할 거야. 알겠어. 조금 더 넣어줄까요? 어, 이제 됐어요. 물이 좀 줄여가네요. 이주 정도 되면은 밑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다가 넣는 것보다는 흙에다가 심는 것보다는 수경 재배를 하면 뿌리가 나오는 걸 직접 볼 수 있어서 더 재밌어요. 여기서 뿌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 뒤에 이제 흙으로 옮겨서 이렇게 심어주면 돼요. 다시 또 심어요? 더 잘 네. 뿌리가 난 거를 줄이고 올라, 네, 더 잘 자라요. 혼자서도 아보카도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보카도가 크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네. 미리 심어봤어요. 와. 그러면 이게 오늘 심은 거고 이거는 3개월 정도 된 거고. 3개월 됐는데 이렇게 돼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4개월 조금 넘게, 그렇죠? 이제 4개월 정도면 이렇게 커요. 와. 네. 여기에 열매가 달아요? 네, 엄청 커져가지고 나무가 되면 이제 열매가 돼요. 나무가 된다고요? 네. 집에 가면 안 되고 그럼 집에는 집에서 힘들 것 같아요? 네, 엄마한테 혼나요. 조금만 더 잘라요. 조금만 잘라요?